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 1인 기업 협회 오경아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이고요. 첫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재미있게 누리며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낭독 9일차고요. 오늘의 목표, 떨림없이 안정적으로 소리내기. 기역 발음 시 혀의 위치 인식하기. 기역, 기역, 기역 발음에 유의하며 낭독하기입니다. 마스크 공명 발성. 떨림 없이 안정적인 소리 내기. 하는 마스크 공명음을 무뇨로 바꾸어 소리 내어 본다. 시선을 멀리 보며 소리의 파동이 나아가고 있음을 상상한다. 떨림 없이 안정적으로 소리내 본다. 음, 뮤, 냐, 음, 무, 뉴. 한 호흡으로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이어서 소리내며 공명음을 연습해 본다. 중간에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같은 톤으로 연결되도록 공명한다. 무뇨 엄마, 무뇨 엄마 배고파, 무뇨 엄마 배고파 밥 줘, 무뇨 밥 없어, 멘트 참 재밌네요. 발음 연습. 기역 발음. 구강 뒤쪽으로 혀의 위치 이동하기. 후두 근육을 긴장시킨 채 뒤 혓바닥을 연구개에 붙였다가 터트리면서 발음한다. 끄 음절을 7번 가량 반복한 뒤 다음을 혀의 위치에 유의하며 읽어본다. 끌탕, 끝장, 끈기, 끈끈이, 꼬까신, 끈앞풀, 까까머리, 까다롭다, 꺼끌꺼끌, 끄트머리, 끌밋하다, 끄끝내, 일을 마무리하여 끝맸다. 꼬까신을 신은 꼬마가 고개를 끄덕거린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끼를 꼬챙이를 들고 걸어간다. 오늘의 낭독. 기읍, 기읍, 키읍 발음에 유의하며 낭독하기. 기역, 기역, 키읍 발음에 유의하며 다음 글을 낭독해보자. 습관, 습관이란 참으로 음흉한 여선생이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우리들의 마음에 그 권력을 심는다. 제가 집에 있던 그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를 하나 설치해야겠네요. 요거 옛날에 구매한 마이크인데 요걸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헤드셋에서 녹음 중이라고 멘트가 나오네요. 습관의 새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고 단단해져 있다. 습관은 나무 껍질에 새겨놓은 문자 같아서 그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확대된다. 시간은 모든 권세를 침식 정복한다. 시간은 신중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를 포착하는 사람의 벗이 되고 때가 아닌데 조급히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큰 적이 된다. 청춘.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한 번뿐이다. 좋은 때에 부지런히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청춘이란 끊임없는 도치이며 이성의 열병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